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 유저들이 직접 3D로 웹 아이디어를 내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3D 브롤스타즈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일단은 브롤크래프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가운데 링크를 적는 칸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직접 만든 맵의 링크를 넣으면 되는데 바로 아래 보시면 댓글에 사람들이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쇼다운도 있고 잼그랩도 있고 브롤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브롤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브롤볼의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 칸에다가 클릭한 뒤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맵이 열리게 되죠. 오, 지금 브롤볼 맵인데 가운데 공도 있고, 자,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고 싶으면 오른쪽 아래에 이제 3D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맵이 3D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오, 이런 식으로 3D로 볼 수가 있죠. 오, 이런 느낌. 오, 잘 만든 것 같아요. 오, 진짜 브롤볼같이 생겼다. 자, 이렇게 보다가 또 아래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공도 있는데, 근데 저 캐릭터가 지금 모티스인가? 보라색 머리 아닌가요? 권총을 두 개 들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콜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맵을 플레이 해봐야겠죠. 아래 3D 옆에 보면은 브롤이랑 탐험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맵은 지금 브롤이 안 되는 것 같고 탐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캐릭터 선택할 수 있고 콜트랑 쉘리랑 다이너 3개 있네요. 이게 콜트고, 이게 쉘리고, 이게 다이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이너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너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공격도 되네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폭탄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공도 가지고 놀 수가 있네요. 한번 꼬린 시켜볼게요. 오,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네. 잠시만요. 이렇게 가서 살살 툭툭 치면, 자, 이렇게 해서 다 왔습니다. 아, 드디어 꼬린. 자, 이제 브롤볼 말고 다른 맵도 한번 해볼게요. 뭐로 해볼까? 잼그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클릭을 하면, 오, 잼그랩 되게 잘 만들었네요. 오,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점프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오, 완전 똑같은데? 버섯도 있고요. 오, 저 점프대 진짜 되는 건가? 아,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번에도 다이너로 한번 해볼게요. 오, 이렇게. 오, 진짜 하는 것 같아. 오, 이런 식으로. 아, 상대는 다이너가 3명이네요. 오, 이렇게 피하면서. 오, 다이너가 역시 딜이 세네요.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브롤스타즈 느낌이 납니다. 점프제도 한번 해볼까? 뿌잉. 오, 돼요. 오케이, 뿌잉. 오, 꼬잉. 오, 됩니다. 오, 점프대까지 돼. 자, 지금 스탑을 누르고 싶은데 게임의 끝을 한번 봐야겠죠. 자, 지금 8개 모았거든요. 보석 9개. 자, 이제 12개를 모아서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기면은 이펙트가 있을지. 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운티에서 쉘리로 한번 해볼게요. 오, 이렇게 쉘리도 이렇게 샷건 느낌이 나긴 나네요. 오, 머리 위에 별이 뜨니까 바운티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자, 이번에는 콜트로 쇼다운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자를 부시면 파워큐브도 나오고 체력도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독구름도 생성이 되고요. 들어가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오, 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놨네요.
자 이제 쇼다운인데 오 쇼다운 글자도 나오고 아 근데 이게 맞추기가 힘든데 잠깐만 잠깐만 오 내가 이긴 건가?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3D맵 시뮬레이터를 리뷰해 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